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9월 9일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9월 9일 날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막 설레고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템을 찾는지,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시장에 접근하면 괜찮겠다 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템을 찾으면 좋은지 한번 기준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딱히 좋아하고 취미가 없으면은 그쪽 아니고 새로운 이제 내가 학습을 통해서 그 내 관심사나 이런 취미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돈 되는 상품을 취급을 하셔도 돼요. 뭐 딱히 좋아하는 게 없다면은.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는 거는 나만이 취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남들이 쉽게 카피하지 모방하거나 못하게 그런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초보분들이니까 그런 제품을 팔기가 쉽지 않죠.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냐? 일단 돈이 되는 거 팔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가 좀 높아야 됩니다. 예, 가령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뭐 네이버에 그냥 두드려 봤을 때나 아니면 요즘에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셀러 프라이스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사이트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조사를 했을 때 일단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구매 원가, 제조 원가, 구매 원가에 비해서 이제 판매 가격이 뭐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가. 예, 그리고 그냥 괜찮다 싶은 건 3배. 보통 우리가 제조 원가에 곱하기 3합니다. 아니면 수입 원가에 곱하기 3해요. 아니면 직접 수입해서 직접 유통하는 거라고 하면은 곱하기 2해요.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배 정도의 그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판매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세금이나 뭐 인건비나 뭐 월세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나 광고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들을 파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 마진폭이 큰 거. 이 마진폭이 커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판매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판매 속도를 보통 가격으로 조절을 합니다. 가격과 광고로 판매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서 뭐 더 이상의 복잡한 게 없습니다. 장사는 판매 가격이랑 광고로 해서 노출을 끌어올린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뿌리는 거죠. 노출이 돼서 거기서 잠재 고객들이 여러분의 물건을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의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객을 하는 거예요. 예, 노출을 늘리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조절한다.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팔 수 있는 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황금성이에요. 여러분 재고를 떠안고 있으면은 그거 다 강가가 이루어집니다. 강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고.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그 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빠른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강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한 6개월만 여러분이 떠안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한 반값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자전거들은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성능이 빨리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예. 빨리 팔 수 있는 거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또 마진 폭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비교적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것들. 폭이, 갭이 큰 것들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원가로라도 던졌을 때 그게 다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제품의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 일단 물건을 뒤로 올 때 배송비가 큰 진입장벽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작은 것들이 취급하기가 편하죠. 부피가 작은 거. 그리고 뭐
가령 그런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안전검사나 뭐 캐시 인증 같은 거, 그리고 전파 인증 뭐 이딴 거, 적합성 검사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일단 초보분들이 파시기에는 적합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적합성 검사나 그 전파 검사, 전파 인증 뭐 이런 것들 받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다 받으면 한 1,000만 원 돼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거부터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피가 작은 거, 취급하기 편한 거, 배송하기 편하고 또 내가 배송받아서 물건을 구입하기가 쉬운 거.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부피가 큰 걸 취급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부피가 큰 제품들을 많이 취급을 했었어요. 자전거 부피 겁나 크죠? 예. 컨테이너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해외 직구가 힘들어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봤자 손해입니다. 또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의자 하나 들어오는데 배송비가 한 1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만원 원가인데 시장에서 한 20만원에 팔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래봤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해외 직구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것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진입장벽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자신이 있다, 판매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고 그리고 재미가 붙고 그러면은 부피가 큰 제품들 요런 것들 도전하시면은 일단 수요는 많지만 경쟁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 하시면 괜찮다. 거꾸로. 예, 그리고 일단 생산,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막 팔기 시작해, 광고를 막 때려가지고 그러면은 재고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쵸? 막 수요가 많은데 재고가 못 받쳐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재고예요. 재고. 그러니까 재고를 계속 보유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지 못하면은 수급이 편해야 돼요. 빨리빨리 소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수요에 맞춰서. 아니 이게 반짝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짝 재고 이제 수요가 바짝 올랐을 때 빨리 팔아서 이제 돈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고 많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 기간이 짧은 거, 보통 자전거 생산하면 3개월 걸립니다. 그러기 때 한 컨테이너 들어오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 들어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편하죠. 어떤 제품이 팔기가 유리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산 기간이 짧아야지 재고를 조금만 부담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재고에 대한 거. 그러면은 어때요? 재고 많아지면 창고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환을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음식점처럼 제품도 계속 회전을 시켜야지만 여러분이 돈이 안 묶이고 계속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제품이 만약에 묶여가지고 안 팔려. 그러면 돈 번 거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진짜. 예, 돈이 현금이 묶여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가로라도 최악의 상황에 원가로 쳤을 때 바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정도의 제품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취급 관리가 편한 거. 여러분들 이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배송을 뭐 직접 포장해가지고 직접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 3자 물류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의자를 이제 제 전 파트너한테 넘기면서 다 그 구조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물론 자기가 직접 창고를 유지하고 자기가 직접 배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피가 크면은 그래요. 부피가 큰 제품들은 이 팔레트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팔레트 단위로 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크면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창고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개당 이제 배송비나 보관비가 비싸진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제품들, 부가가치가 높은 작은 제품들을 파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포장 비용, 예, 이런 것들 비용이 이제 많이 안 드는 것들, 그러니까 깨지는 것들은 포장재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게 재고가 묶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뭐든지 다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바로 판매가 막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바로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미 시장에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굉장히 헐값에 팔면은 당연히 바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쵸? 예, 수명이 짧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유행이 민감하지 않은 제품들을 취급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품 감가, 제품 가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묶일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가가 적은 제품들이 유리합니다. 심지어 뭐 카메라,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면서도 제가 디지털 쪽으로 손을 안 댔어요. 디지털 카메라에. 왜냐면은 전자 제품들은 감가가 너무 빨라요. 1년이면은 뭐 50%씩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거기 본사에서 그걸 뭐 보전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취급을 안 했죠.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보관하고 있으면 가격 올라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AS를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신속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부품을 교체해 주던가 아니면 스페어 부품들을, 의자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스페어를 충분히 받아요. 부품들을. 그래가지고 자주 고장나는 부품들이 있어요. 잘 파손이 되거나 배송 중에 그런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장은 작지만 고객이, 예상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확실한 그런 시장을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초보분들이 진입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경쟁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 10가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내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공유를 할까 말까. 아차, 그리고 깔이, 색깔이 많거나 또 사이즈가 운동화처럼 다양한 제품들은 처음에는 취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다양해도 그게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아시겠죠?